빌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조금 수정을 해야겠습니다. 첫째, 업데이트 레이디버그에서 에너지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요. 그래서 0.5로 바꿔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0.5도 좀 빠른 것 같네. 0.1로 할게요. 0.1로 해볼게요. 그리고 나중에 또 해보고 안 맞으면 수정하죠. 그리고 아피드를 먹고 난 뒤에 먹히고 나면은 사라지고 안 나타나요. 그러면 안 되죠. 새로운 장소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visible to 하고 아피드 enabled도 역시 true로 바꿔주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죠. 그 새로운 장소,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나타나게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. 그러면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리스타트 버튼을 또 한번 해보죠.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초기 상태로, 그죠? 초기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글로벌 베리어블을 에너지 베리어블을 200으로 만들어주고, 그죠? 아까 좋았어. 200으로 처음 상태로 세팅을 해주고, 그리고 이제 아피드와 레이디버그를 전부 다 초기 상태 해야 되겠죠. 그래서 4개를 가져다 두고 아피드 비지블 트루 하고 이너벌드 트루 하고 다음에 레이디버그 비지블 트루 레이디버그 이너벌드 역시 트루 이렇게 하면은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. 그죠? 예. 됐죠? 이 상태. 여러분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끔 수정했습니다.